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살고 싶다. 다른 누군가가 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인생을 바꾸기로 했던 그녀의 선택. 그 선택의 마지막엔 무지개가 있을까? 박혜리에게 애초부터 고민 따위는 없었다. 이게 차체에 비해서 연비도 좋고 가격대만큼 내부 옵션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차량 디자인이 상당히 잘 빠져서 여성 운전자분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요? 지금 모델이 최고 모델인데 옵션에 등록세까지 다 하면 한 5천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마음에 드는데 고민되네. 이걸로 할게요. 네. 네? 이걸로 하겠다고요. 네. 그러면 계약서 준비해드릴까요? 이쪽으로 가시죠. 어렵고 힘든 일은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가능했고 박혜리에게 그런 삶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일도 바쁜데 불러내서 미안. 아니다, 바쁘기는. 오늘 같은 날에 오빠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원해서 미안하지. 일이 바쁜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저녁 같이 먹는 것만 해도 어디고. 혜리야, 응? 고맙다. 뭐가? 에이구, 그냥 다. 그냥 뭐 먹을까? 3주년이니까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보자. 진짜, 뭐 먹지. 연인이란 이름으로 3년 동안 함께했던 두 사람. 못 먹을 건 뭐야. 그 시간만큼 김상우는 박혜리에게 소중한 존재였는데. 나 영화 보고 싶은데. 아, 오빠야. 오늘 우리 기념일이라서 내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뭔데? 이거. 혜리야, 이 뭔데? 보시다시피지 뭐긴 뭐야. 오빠 사업한다고 바쁘고 차 바꿀 때도 된 것 같고. 아, 사업하는 사람이 기동력이 있어야지. 그건 그런데 그래도 혜리야. 어, 빨리 안 받을 거가. 자꾸 그러면 화낸다. 요 몇 달간 박혜리의 생활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어떻게 된 건데? 평소에도 씀씀이가 큰 여자친구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받아라 그냥. 받았으면 좋겠나. 응. 남도 아니고. 하지만 이후에도 박혜리의 호의는 계속됐다. 혜리야, 좀 어떻노? 라인 좀 사나? 어, 이쁘다. 기장하고 딱 맞네. 진짜 이쁘다. 이걸로 하자. 그럴까? 응, 사이랑 셔츠도 좀 더 고르자. 그래, 그렇지. 어? 돈에 대한 출처는 알 수 없었다. 김상훈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 호황을 맞았다는 것. 단지 그것뿐이었는데. 매일매일 박혜리의 생활은 여유가 넘쳤다.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었던 삶. 그것이 박혜리의 인생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박혜리의 생활에는 변함이 없었다. 여보세요? 어, 선미야. 네? 아, 백화점 빌렸다가 이제 집에 다 왔다. 팔자 좋기는. 요새 쇼핑몰 운영도 안 돼가지고 죽겠구만. 요새 쇼핑몰이 한두 개가 생겨야지. 화려한 이면에 가려진 진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녀의 은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심지어 가족들도 그녀의 철저한 이중 생활을 알지 못했다. 엄마, 이거 이건 뭔데? 엄마 선물. 선물? 뭐 이런 거를 다 사가지고. 오늘 일 너무 열심히 해서 배고프다. 엄마 밥 좀 줘. 어, 그래, 그래. 모든 것은 완벽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 박혜리.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늘 도망치는 것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는데.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혼자라는 지독한 외로움은 어찌할 수 없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니 혜리지? 어? 혜리 맞지? 혜리야. 혜리야. 엄마. 엄마. 혜리야. 니 지금 어디고? 어? 혜리야, 니 지금 어디고? 나는 잘 지낸다. 집에는 별일 없지. 안 그래도 일주일 전에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난리가 났던다. 니 괜찮은 거다. 나는 괜찮다. 잘 지내고 어디 아프지 말고 내가 또 전화할게. 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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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도 수십 번씩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는데. 혜리야! 전혀 다른 얼굴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박혜리. 과연 그녀가 숨기고 있는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 그녀에게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혜리 씨. 네. 좀 봐봐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부산의 한 은행에 취직했던 박혜리. 남들은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었지만 박혜리는 모든 것이 고되기만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 대전 먹어봐. 어. 아, 엄마 쟤네 봐봐. 진짜 웃기다. 아, 왜 저러는데. 엄마. 왜? 내한테 무슨 할 말 있나? 아니다. 별일 아니다. 왜? 뭔데?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봐. 다른 게 아니고 혹시 혜린이 여윳돈 좀 있나 싶어서. 여윳돈? 얼마나? 아니 우리 저 금사동에 아파트 있다 아이가 신혼부부 새논집에 그 사람들 이번에 재계약 안 하고 그냥 나간다네. 자기들도 뭐 이번에 새 아파트 하나 받았다나 어쨌다나 그런다고 8일까지 전세금을 좀 맞춰달라는데. 아휴 참. 아니도 알다시피 우리 그 돈 받아갖고 이래 쓰고 저래 쓰고 갑자기 지금 그 돈이 어딨노? 그렇다고 너가 아버지나 너가 오빠나 우리 집에 믿을 남자 하나도 없고. 아휴, 니한테 이런 말하는 내 속이 오죽하겠나. 그래서 얼만데? 아이마 됐다마. 니는 신경 쓰지 말고 니 일이나 열심히 해라. 하나가 해결되면 언제나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겼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겨진 빚은 고스란히 박혜리의 몫이었고 자신이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었는데 걱정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혜리야, 진짜 미안한데 이번에 돈 100 정도만 얻지 안 되겠나? 혜리야, 이 비자금 좀 없나?
있으면 오빠 급전 좀 땡겨 쓰자. 어? 요즘에는 입는 집 애들이 시집 더 일찍 간다니까. 아, 네 쇼핑몰은 잘 되고 있나? 막막하기만 했던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게다가 집을 돕기 위해 시작한 쇼핑몰마저 폐쇄 위기에 부딪혔는데 물건 대금에 매달 적자로 하는 빚까지 엎친 데 덮친 격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449번 고객님 6번 창구로 오십시오. 449번 고객님. 입금 좀 해주이소. 별로 예. 예. 50만 원은 송금 좀 해주이소. 아, 할아버님 입금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데 송금은 저기 가셔서 비밀번호하고 적어 오셔야 돼요. 뭐 비밀번호? 2848 됐소. 아니요 할아버님 그러니까 입금은 저희가 해드리는데 송금은 못 해드리거든요. 저기 가서 비밀번호를 좀 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만 해드릴게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 통장이요. 고맙소. 안녕하세요. 종종 있는 일이었고 그날도 역시 그랬다. 하지만 그날 저녁 마감을 하던 박혜리의 머릿속에 불현듯 한낮의 일이 생각났는데 뭐 비밀번호 2848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 박혜리는 처음 승용차를 사기 위해 이 국외 통장에서 800만 원을 인출한 뒤 친구에게 돈을 빌려 다시 채워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횡령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집을 돕기 위해 시작한 쇼핑몰마저 이 적자를 계속 보게 되니까 더욱더 본격적으로 횡령을 했습니다.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박혜리의 범행은 계속됐다. 내가 알 게 뭐고.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던 박혜리. 이쪽으로 주세요. 예금하시는 거죠? 창구 직원 정결 제도에 따라 고객만 속이면 지점 내부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녀는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들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고객들이 현금을 맡기면 전산 기록만 입력한 뒤 곧바로 빼돌린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다시 인출한 박혜리. 그녀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쇼핑몰 운영 자금으로 쓰는가 하면 집안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사치와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 그녀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다. 고객이 인출을 의뢰하면 다른 고객의 예금으로 늘 돌려막기를 했던 박혜리. 그녀는 총 52명에 달하는 고객의 비밀번호를 몰래 빼내어 무려 3년 동안 총 91억 원을 횡령했다. 전산 조작으로 52명의 통장의 돈을 이곳저곳으로 융통시켰던 박혜리. 횡령으로 빼낸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거나 피부 관리를 받는 등 매일 분에 넘치는 생활을 했던 박혜리. 이제 욕심은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만 갔는데. 박혜리는 매번 전산 오류를 수정하는 식으로 돈만 이동시킬 뿐 통장엔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범행은 치밀했고 대담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이듬해 봄, 드디어 일이 터졌다. 그날 오전 범행 대상으로 삼은 6명의 고객이 동시에 출금 요청을 했고 당장 현금으로 1억 4천만 원이 필요하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9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돌려막기에 놓은 상태라 어디에서도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인출할 수가 없었는데. 박혜리가 고객의 인출을 보류시킨 것이 수상했던 김동 씨. 저 혜리 씨. 네? 그 아까 뱃집 박 사장님 5천만 원 인출 요청한 거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그랬다면서요? 저 그게 오전에 강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공장 운영비를 인출 요청하셨는데 그것도 금액이 커서 갑자기 예금 인출 많이 되면 걱정되잖아요.
그 박 부장님이 나중에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그래요? 아, 저 복덕방 최여사님 서류 내한테 올렸어요? 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 전까지 해서 올릴게요. 그래요. 그 빨리 처리해서 넘겨줘요. 네. 3년간의 비밀이 탄로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박혜리는 지금 이 순간만 넘기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아니 선장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내시지요? 아 지금요? 아이고 벌써 도착하셨습니까? 아 아이고 아니 아,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바쁘기는요. 예 예 갑니다. 아 예 예 예 그러시 꼭 거기서 기다리실 텐데 예, 금방 도착합니다. 예. 하늘이 도운 기회였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다음 날 오전, 박혜리는 곧장 짐을 싸서 집을 나서는데 오늘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이것이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후 박혜리는 휴대폰까지 버린 후 부산을 떠나고 마는데 그날 오후 무렵 박혜리는 서울에 도착했다. 이후 그녀는 서울의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계속했는데 횡령한 자금으로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했다. 하지만 떨칠 수 없는 불안감만은 언제나 자신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꼬박 일주일간 서울을 떠돌아다닌 박혜리. 휴대전화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불안한 도피 생활. 하지만 어려움은 없었다. 돈은 언제나 쓸 수 있을 만큼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잡히고 말 거란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박혜리는 결국 큰 결심을 하는데 은행 관계자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저희 수사팀은 이후 박혜리 휴대폰을 추적, 위치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박혜리는 이미 휴대폰을 버리고 도주한 상태였고 이후 저희 수사팀은 가족들과 친구들 상대로 탐문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또 이 박혜리가 이 성형 전작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는데요. 횡령으로 확보한 도피 자금으로 도피 생활을 했던 박혜리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성형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평생을 수배자로 살아야 할 몸이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살고 싶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만 했지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턱과 코 등 총 3차례에 걸친 수술로 박혜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더 이상 후회는 없었다.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으리라 확신한 박혜리는 이후 가면까지 쓰며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 신고 접수 계속해서 박혜리를 추적했던 수사팀. 선생님, 그 용의자가 지금 그 휴대폰을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가족들 상대로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서울에서 며칠 전에 그 전화가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서울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그럼 일단 저 유치장 계속 하고 예. 그 친구 이제 서울에 친척이나 그 친구들이 있는 거 봐가지고 예. 회사 일단 거기 가자고. 박혜리의 위치가 서울로 잡혔다. 이후 수사팀은 서울에 몇 명의 친구가 있는 박혜리가 분명히 친구의 도움을 받았으리라 판단. 박혜리의 친구들이 사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펼쳐나갔는데. 하지만 그 무렵 박혜리는 부산에 있었다. 네, 갑니다. 성형 이후 얼굴이 바뀐 박혜리는 다시 고향 부산으로 돌아와 도피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견딜 수 있을 거라며 힘껏 이를 물어도 홀로 세상에서 내쳐진 것 같은 외로움은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 엄마, 내가 혜리.
가족들을 통해 박혜리가 서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 수사팀은 이 서울에 있는 박혜리의 친구를 일일이 찾아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를 설득해서 박혜리가 그 친구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사실과 다시 부산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혜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유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몇 주째 박혜리의 위치가 한 지역에서만 잡히고 있다. 엄마가 말 안 해줘도 박혜리 씨가 부산에 갔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 깜짝 놀라더라고요. 요즘에서 지금 간헐적으로 좀 박혜리 잡다니까. 예. 여기 담더라고요. 예. 평소에는 휴대전화를 꺼두었던 박혜리. 하지만 도피 자금을 마련해야만 했던 그녀로선 매번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만 했는데. 그날도 역시 그랬다. 통신회사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박혜리를 추적하고 있었던 수사팀. 조용하고. 하지만 마지막 위치가 잡힌 지역엔 낯선 여성뿐이었는데. 상가부스나 특가금이나 안지 달라고. 다시 확인하는 수사팀. 김사, 지금 사진하고 저기 앉은 여자하고 얼굴이 좀 다르거든. 예. 근데 휴대폰 씨는 자꾸 저쪽으로 떠. 그러니까 가서 이름을 한번 불러보자. 예. 네?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확인해도 되겠다. 박예리 씨. 네? 박예리 씨 맞죠? 아, 아니요. 저 아닌데요. 향이 자서 희사계 배종 김사입니다. 박예리 씨 맞죠? 아니요. 저 박혜리 아니에요. 신문지 한번 봅시다. 박혜리 아니에요. 신문지 한번 보자니까요. 저 박혜리 아니에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 박혜리. 경찰서로 이송된 그녀는 횡령 혐의로 긴급 구속됐다. 3년 동안의 범죄와 2년간의 도피 생활. 자신이 선택했던 길. 그 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박혜리는 현재 교도소에 구금 중에 있고 재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사팀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피의자 박혜리의 횡령 사실을 무마하려 한 관계자를 추가적으로 구속했습니다. 제2금융권의 부실한 내부 감사 시스템과 한 여성이 찌들어진 중심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은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한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영원히 지우고 싶은 추악한 자신이 있었는데. 허망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한 채 환상 속에 살았던 여자.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달콤한 인생은 그저 한낱 꿈에 불과했다.